움직이는 눈사람 귀염둥둥이들 한번 만들어봐요. 뿅. 해피 친구들 한번 접어볼게요. 귀엽죠? 먼저 A4용지 한 장을 준비할 거예요. A4용지 하얀 색깔 하면 돼요. 눈사람이니까 A4용지 한 장을 준비해서 A4용지 한 장에 절반으로 잘라주면 돼요. 반 접어서 A4용지를 반 접어서 반만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절반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요 가운데로 한번 접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접어볼게요. 접어주고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그냥 꽃갈 모양으로 접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양쪽을 살짝 눌러서 꽃갈 모양으로 접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그냥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꽃갈 모양이 나오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살짝만 접어주고 요 부분을 풀칠해 줄 거예요. 꽃갈 모양이 됐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처럼 잘라 둥글게 잘라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둥글게 잘라주면 돼요.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잡고 잘라주면 되는데 자르기 힘들면 그냥 먼저 그림을 살짝 둥글게 그려준 다음에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냥 자를게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둥글게 이렇게 살짝만 둥글게 잘라주면 돼요.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모자는 대충 이 정도 사이즈 남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뾰족뾰족한 것보다 끝에가 약간 둥글면 더 예쁠 것 같으면 끝에를 살짝만 동글동글하게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모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모자에 색깔도 같이 넣어주면 더 이쁘니까요. 이따 중간에 핀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남는 색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해줄게요. 가로로 길게 잘라주고 목도리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먼저 이런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살짝 잘라주고 그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넣어주는 게 더 이쁘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한번 붙여볼까요? 귀엽다. 엄청 쉬워요. 한번 도전!